안녕하세요. 지뷰정입니다. 지뷰정 프로그램의 첫 번째 밀키트 요리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두부 된장찌개입니다. 보글보글 끓여 구수한 된장찌개 함께 만들어 봐요. 두부 된장찌개의 재료입니다. 깊은 국물 맛의 비결 육수. 육수에는 멸치, 다시마, 건, 표고버섯이 들어갑니다. 먼저 멸치를 손질해 볼게요. 에고,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네요. 가까이서 볼까요? 멸치는 머리를 먼저 따고 배를 반으로 가르면 나오는 이 검은 부분이 멸치의 내장입니다. 이걸 제거해 주지 않고 국에 넣으면 쓴맛이 나니 꼭 제거해 주세요. 냄비에 물 600ml, 종이컵 3컵 분량의 물 양입니다. 손질한 멸치와 다시마, 건, 표고버섯을 넣고 센 불에서 5분 정도 끓여줍니다. 육수를 끓이는 동안 두부 된장찌개 재료 준비를 해볼까요? 양파는 4분의 1 크기를 준비했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꽉둑 썰어주세요. 무는 양파보다 얇게 나박썰기로 썰어주세요. 이때 손 베지 않게 조심조심 썰어주세요. 애호박은 100g을 준비했어요. 반을 갈라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마타리 버섯은 밑둥 부분을 칼로 썰어 제거해주고 손으로 찢어줍니다. 두부는 찌개용이기 때문에 부침용보다 더 말랑하고 으깨지기 쉬워요. 살살 잡아서 옮겨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대파는 초록 줄기 부분을 조금 잘라 나머지 부분을 사용할게요. 송송송 썰어줍니다. 이때도 손 조심조심. 마지막 재료 풋고추. 풋고추는 꼭지를 제거해주고 재료 준비하다 보니 금세 육수가 팔팔 끓고 있어요. 육수가 완성이 되면 다시용 재료를 다 건져주세요. 다시마는 오래 끓이면 쓴맛이 나기 때문에 얼른 건져주세요. 육수 색깔 보세요. 맛있어 보이죠? 만들어 놓은 육수에 무, 애호박, 양파, 마타리 버섯을 넣고 끓여줍니다. 보글보글 끓으면 된장 2큰술 반을 넣고 살살 풀어줍니다. 고춧가루 1큰술, 설탕 2꼬집, 다진 마늘 1/2큰술, 남은 두부, 대파, 풋고추를 넣고 끓여줍니다.
흔들이다 보면 거품이 올라와요. 숟가락을 이용해 걷어내주세요. 그럼 더 깔끔한 맛을 낼 수 있답니다. 간을 한번 볼까요? 색감이 있는 홍고추를 두 개 정도 올려볼게요. 짠! 완성! 밥하고 먹으면 더 맛있어요. 얼른 한 끼 든든하게 챙겨 드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궁금한 점은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